자, 육아의 두 가지 문법 중에 하나인 더비더비 구문을 해봅시다. 자, 일단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게 뜻은 뭐더라?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 이거?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혹은 해지다 이런 뜻이래.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더 뭐뭐 해지다. 자, 일단 이거를 쓰는 방법은 더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비교급 먼저 알지? taller, bigger, older, younger 이게 비교급이잖아. more beautiful, 그지? more dangerous 이런 식의 비교급을 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뒤에 주, 동 올 거야. 자, 뒤에도 마찬가지야. 콤마를 찍고 나서는 다시 더 플러스 비교급을 하고 그 뒤에 또 필요하다면 주, 동. 그러니까 생긴 꼴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순 자체가 되게 독특한 거지. 자, 일단은 요렇게 안 생기고 쌤이 그냥 전형적인 접속사 절과 주절로 이어진 이루어진 문장 하나 써볼게. As she gets older. As는 뭐뭐를 함에 따라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뭐뭐를 하면서 이런 뜻이 있으니까 요거 무슨 뜻? 그녀가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뜻. 그녀가 더 나이가 들면서 she becomes 그녀는 어떻게 됩니다 이런다. 어떻게 된대? smarter 더 똑똑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야. 그치? 그냥 내가 접속사 절과 주절을 한번 적어봤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도 older 이라는 비교급이 있고 뒤에도 smarter 이라는 비교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더비더비 구문으로 고칠 수 있다고. 동호가 한번 불러볼게. 이 문장을 더비더비 구문으로. 그렇지. 더를 쓰고 그 다음 비교급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비교급 older 쓰고 그 다음 그렇지. 주동 있으면 주어 동사를 그 뒤에 쓰라 그랬어. She gets 그 다음은 그렇지. 더 smarter 하고 역시 주동이 있네. 그래서 she becomes 라고 뒤에 달아주면 돼. 이게 더비더비 구문이야. 근데 좀 주의할 점 있다. 주의할 점은 비교급이 만약에 형용사의 비교급인데 지금은 봐. 여기에 있는 older이나 smarter들이 그냥 보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지. 근데 형용사는 뭐도 할 수 있냐? 원래 형용사는 명사를 꾸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썼는데 그 형용사가 만약에 명사를 꾸미고 있는 경우라면 그런 케이스 한번 볼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s I bought more books 내가 더 많은 책을 삼에 따라 사면서 나는 read 읽었다. more 더 많이 읽었다. 자, 이런 문장을 역시 더비더비 구문으로 한번 써볼까? 원진이 불러볼까 이거? 그래, 여기서 포인트는 비교급이 여기에 more 있고 뒤에도 more 있으니까 더비더비 구문으로 고칠 건데 그 중에 앞에 있는 more이라는 이 비교급은 그러니까 많은이라는 many의 비교급이기는 한데 얘가 지금 직접적으로 뭘 꾸미고 있냐? books라는 명사를 지금 꾸미고 있지. 그래서 비교급이 이렇게 명사를 직접 꾸밀 때는 더 플러스 비교급 하고 걔가 꾸미고 있는 명사까지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뭘 쓰자? 그 다음에 주, 동을 그 뒤에다 써줘야 돼.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쌤이 이 예문을 들어본 거였다. 더 플러스 비교급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비교급이 명사 꾸밀 때는 명사까지 더 more books까지 하고 I bought 뒤에는 더 more I read 뒤에 건 그냥 요렇게 적으면 되네. 됐지? 자, 그리고 비교급이라는 게 단어가 그냥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older, smarter처럼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너희 알다시피 삼음절 이상 이거나 또는 뭐 ing, ive, ous, ful 이런 걸로 끝나는 애들은 앞에다가 뭐를 붙인 게 비교급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더 more beautiful 해놓고 she became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됐니? 자, 그래서 요게 더비더비 구문이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이거 한번 해볼까? 알아야. 내가 더 적은 제품들을 살수록 그러니까 물건을 더 적게 사면 살수록 더 많은 자원을 나는 절약할 수 있다. 어렵네. 해볼까? 자, 내가 더 적은 프로덕트를 사면 살수록 더 많은 리소시스를 내가 세이브를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고민해야 돼, 진짜. 레스를 할까, 퓨어를 할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들아, 레스랑 퓨어 뭐가 다른데? 퓨와 결국은 리틀의 차이인 거잖아. 왜냐하면, 퓨의 비교급이 퓨어이고, 리틀의 비교급이 레스인 거니까. 둘은 뭐가 다른데? 언제야? 눈을 감고 생각을 하고 있나? 뭐가 다를까? 퓨는 그렇지. 수가 적은 거. 리틀은 양이 적은 거. 즉, 퓨 뒤에는 뭐가 온다? 반드시 복수형 명사가 올 거고, 리틀 뒤에는 복수 못 써. 물질 명사 같은 거셀수 없는 거. 그런 애들을 단수로 쓰겠지, 뭐. 자, 근데 내가 products라고 했거든.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될까? fewer 써야 되겠다, 그치? 그럼 다시 해보자. 더 fewer. 그렇지, products까지 써줘야 되겠지, 지금은. 내가 살수록. 그렇지, I buy. 됐지? 그 다음, 더 많은 자원을 내가 세이브한다. 그렇지, more. 이거는 man인지 what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쨌든 man이나 what이나 둘다 비교급은 more이니까. 더 more. resources. 이게 자원이지. 여기까지 써놓고 내가 세이브한다. 이런 거 영작할 수 있어야 돼. 되겠냐, 얘들아? 더비더비 구문할 수 있겠어? 갸우뚱이야. 자, 분사 구문은 얘기 안 할게. 우리 했으니까. 자, 일단 요게 더비.